예, 안녕하십니까. 사례로 풀어보는 노동법의 강락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노동부에 접수되는 사건들 처리 과정 중에서 진정 사건의 흐름도, 진정 사건의 처리 절차와 시간적 흐름의 순서도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정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뭔가 주장할 자기의 권리가 있다라거나 또는 사용자가 우리 회사 사장님이 뭔가 잘못했어요.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해서 진정이 제기가 되면 근로감독관님이 예, 와 봐라. 뭘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냐 해서 먼저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겠고, 조사 과정에서 양 당사자를 앉혀놓고 뭔가 합의할 소지가 있으면 합의를 권고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요. 최근에 이제 임금 사건이 거의 7, 80%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현상에서는 근로자는 이제 내가 일한 대가의 보상을 확보하는 것이 목적이 있고, 사용자 처분은 그 다음 문제인 경우가 많아서요. 합의로 해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누군가가 용서가 안 된다거나 또 회사도 그걸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예, 시정 지시를 통해서 입건을 통해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건데, 만약에 합의 권고한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즉 합의가 된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시정 지시한 것이 받아들여져서 이행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진정 사건은 종결이 되는 겁니다. 앞선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진정 사건은 어디까지나 민사적 성격의 사건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절차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종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겠고요. 근데 진정 사건이지만 합의가 안 되거나 또는 시정 지시했는데도 사용자가 나는 결백하다. 그래서 사용자가 끝까지 이행을 안 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객관적인 법 질서를 집행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근로감독관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이 요 입건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합의가 됐다 하더라도 한이 맺혀서 근로자들이 아, 우리 사장님, 예, 그냥 합의로 불처벌 안 됩니다. 처벌해 주십시오 하는 경우에는, 또 처벌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또 입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예, 이런저런 보도상을 통해서 피의자 신분이냐 참고인 신분이냐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아마 아실 분들이 많아졌을 텐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한 다음에 검찰로 송치가 되고, 검사 입장에서는 약식명령, 즉 벌금형을 주로 부과를 하죠.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억울하다, 정식의 소송으로 다퉈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에 대해서는 정식 소송이라고 하는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는 법원으로 가서 정식 재판을 통해 그 시시비비가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먼저 진정 사건 같은 경우 흐름도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진정 사건들의 접수와 그다음에 사건 배정되는 것은 내부적으로 또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냐. 실무 담당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또 궁금증들이 좀 왕왕 있더라고요. 진정 사건이 노동부에 접수되는 경우의 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즘엔 주로 대부분 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민원마당에서 그냥 자기 인적사항, 사업주의 성함과 전화번호, 내지는 뭐 주소 몰라도 상관없고요. 그 사업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내 민원만 남겨도 접수가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예전에, 요즘은 드뭅니다만은 방문 접수라든지 우편 접수라든지 팩스 접수라든지 이런 것들도 여전히 현재 가능한 사건 접수 내용들이겠고요. 접수가 되고 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민원실에 배당이 돼서, 민원실에 이제 조정관이라고 하는 분이 그 접수된 내용에 보고서 이제 바로 해결될 수 있는 건지 뭐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사장님께서 아, 이런 잠깐 하는 사이에 14일이 지난 상태에서 진정이 접수가 되면은 자기가 정말 14일이 지난지도 모르게 정신없이 지나간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혹간 그걸 깜빡 잊어버리고 뭐 임금을 안 줬다, 뭘안 했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조정관을 통해서 일단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통지도 하고 또 사전에 1차적으로 조정도 한번 해보고 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거기서 이제 뭐 합의에 될 여지가 없다, 시정될 가능성이 없다 하는 경우에는 근로감독과로 이첩이 돼서 감독관들에게 배
예정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이런저런 뭐 역사적인 뭐 조정 과정을 통해 가지고 현재로서는 사건 배정은 거의 대부분의 수도권의 노동부나 지방이나 다 접수된 순서에 따라 무작위로 배정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예전에는 이제 주소 관할에 따라서 관할 감독관에게 배정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무작위 배정하는 경우가 더 보편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접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것은 앞서 본 내용에서 본 것처럼 진정사건 같은 경우에 1차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조사 일정을 먼저 통지를 합니다. 그리고 순서가 두 가지 양태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하나는 근로자를 먼저 조사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조사한 다음에 근로자 불러가지고 뭐 때문에 진정을 했느냐, 사용자한테 이런 게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주장의 이제 대립이 될 때에는 대질신문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보편적인 조사 일정인데 이 감독관님들의 이제 역량 또 노하우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바로 양 당사자 와서 그냥 대질신문 대질 바로 하면서 합의를 종용하거나 아니면 그 차이점이 있으면 돌려보낸 다음에 다시 각각 조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 방식은 뭐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대질 조사 내지는 합의 종용을 통해서 이로 사건을 좀 마무리 짓고자 하는 그런 형태로 진정사건이 끌려 또 진행이 됩니다. 이상은 진정사건의 처리 절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